안녕하세요. 막객 김용철입니다. 오늘은 탄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. 단맛이 풍부해서 탄새우라고 하죠. 그리고 일본 말로는 아마 예비. 아마는 단맛, 달다. 예비는 새우. 그래서 일본도 뭐 풀이하자면 탄새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의 휴무 시간입니다. 그래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. 처음에는 편한데 나중에는 별로 안 편한 적이 많더라고요. 먼저 좀 레몬즙을 좀 뿌리고 찍어 먹는 건 간장하고 소금 준비했어요. 일단 처음이니까 소금에다가 한번 먹어보죠. 뿌리가 있어야 이게 또 이제 아 얘가 새우구나. 그리고 이제 또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. 이름 그대로 단맛이 아주 풍부합니다. 달고 육질은 부드럽지만 약간 끈적임이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. 이번엔 간장에다 찍어 먹겠습니다. 젓가락보다 손이 편하긴 하네요.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이 보이죠? 이 그림이 한국화가 사석원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입니다. 막객과의 밤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닭띠니까 닭을 그렸어요. 사석원 2013년도에 그분이 한 12분을 모시고 여기 오셨어요. 닭지에 쭉 앉아가지고 코스 드시고 가면서 이걸 하나 남겨놨는데 그때는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볼수록 괜찮네요. 인간도 저도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괜찮나요? 자, 또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.
이제 뭐 새우에 대해서 할 말은 다한것 같은데요. 대가리는 이제 소금구이로 해서 먹을 거예요. 그래서 물론 대가리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저는 뭐 소금구이가 고소하고 좋더라고요. 새우 대가리를 굽고 있는 동안에 새우 초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에는 성게알이 올라가 있고 소금하고 레몬즙을 뿌렸어요. 하나가 맛한 가지는 행복 한 가지다. 지금 딱이 순간이 그렇습니다. 새우 초밥 한 점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. 새우 대가리도 구웠습니다. 새우 대가리는 뭐 전체를 다 먹지 않습니다. 뿔이 있죠. 뿔을 잡고 이 투구를 벗겨. 아유, 안 돼. 천천히 벗어.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고 눈이 있죠. 눈을 잡습니다. 그리고 딱 이제 여기까지만 먹으면 돼요. 눈은 안 먹고요. 참으로 고소한 맛이네요. 별로 맥주를 부르는 그런 맛이에요.
잘 먹었습니다.